안녕하세요. 에이플러입니다. 오늘은 던스트라는 브랜드 제품을 소개해 볼까 해요. 먼저 던스트는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젊은 아티스트 분들이 모여서 만든 브랜드고요. 최근 김나영님과 차정원님께서도 착용한 제품인데요. 의류들이 남녀 구분 없이 착용하기 좋은 제품이라서 구매를 해 봤어요. 그럼 시작할게요. 먼저 소개해드릴 제품은 그레이 컬러의 맨투맨이에요. 남녀 공용으로 입을 수 있는 캐주얼한 맨투맨이고, 컬러는 블랙, 그레이지, 멜란지 그레이, 그린 민트, 네 가지 컬러가 있어요. 그중 저는 멜란지 그레이 컬러를 구매를 했어요. 원단은 던스트에서 직접 개발한 원단을 이용했다고 하는데, 고밀도 소재라서 부드러우면서 탄탄하고 구김이 잘 가지 않는 원단이에요. 그리고 특수 처리를 해서 세탁 후에도 수축이나 변형이 없이 입을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해요. 이 제품은 옷이 박스 형태로 탄탄하게 옷을 잡아주는데 원단 자체에서 형태를 잡아주는 것도 있지만 바디 오른쪽 부분에 세로 주름을 한번더 넣은 게 한몫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뒷면 넥크리스 바로 밑부분에는 던스트 로고가 새겨져 있어서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남녀노소 TPO 상관없이 착용할 수 있는 기본 아이템이고 정말 활용도가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어요. 대학생분들이 착용해도 좋을 것 같은 맨투맨이지만 직장인들도 레더 펜슬 스커트 같은 하의를 같이 매치를 해서 세미 포멀 룩으로 이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제품은 차정원님이 착용한 블레이저예요. 이 제품은 어떤 사이즈를 착용하냐에 따라 세미 오버핏으로 혹은 그냥 오버핏으로 착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저는 차정원님처럼 어깨가 조금 더 강조되도록 입고 싶어서 한 치수 큰 사이즈를 구매를 했어요. 카라는 짧은 테일러드 카라로 되어 있고 어깨 부분은 적당히 드롭되는 라인이에요. 버튼은 3 버튼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버튼 옆쪽으로 금속 걸고리가 부착되어 있어서 조금 더 안쪽으로 여며 입을 수 있도록 제작된 블레이저예요. 기장감은 엉덩이를 덮는 긴 기장이고, 어깨 부분이나 실루엣 부분이 트렌디하게 제작된 제품이에요. 제품은 블랙 컬러와 그린 컬러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조금 더 무난하게 착용 가능한 블랙 컬러를 구매를 했습니다. 슬랙스랑 매치해서 셋업 스타일로 입어줘도 좋아요. 세 번째 제품은 첫 번째 보여드린 맨투맨 반팔 버전이에요. 맨투맨과 동일하게 한쪽 면에 세로로 핀턱 라인이 들어가 있고 가슴 쪽에 더스트 로고가 새겨진 자수가 있어서 미니멀하면서도 엣지 있는 티셔츠예요. 컬러는 블루 그레이, 그레이지, 화이트, 블랙 총네 가지 컬러가 있고요. 단순한 티셔츠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에 힘을 준 반팔 티셔츠라 툭 걸쳐 입어도 멋스러워요. 뒷부분 역시 네크라인 바로 아래쪽에 더스트 로고가 한번더 들어가 있어요. 반팔도 두께에 따라 혹은 디테일에 따라 잘못하면 빈곤하게 보일 수 있는데 이 제품은 두께도 적당하고 디테일이 잘 들어가 있어서 걱정하지 않고 입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제품은 여밈 단추가 사선으로 들어간 재미있는 캐주얼 셔츠예요. 여밈을 사선으로만 디자인을 했을 뿐인데 이 제품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스타일리시해 보이고 세련돼 보이는 제품이에요. 컬러는 제가 구매한 기본 화이트, 그레이시 올리브, 스트라이프가 들어간 블루 컬러 총세 가지가 있어요. 이런 제품은 하나 가지고 있으면 데일리로 입기에도 좋고 포인트 제품으로도 입기 좋을 것 같아요. 단추는 오픈했을 때, 잠궈 입었을 때 상관없이 입기 좋고요. 소매 커프스 부분에는 톤온톤 D 로고 자수가 들어가서 포인트 디테일이 있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해서 던스트 하울 영상도 끝이 났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